이거는 이제 6강의 2번이고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고, 자, 이건 이제 어법하고 함축적 의미. 자, 요거를 좀 주의하고 볼게요. 크게 뭐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서 우선 제목이 또 이제 문제로 돼 있고. 자, 우리 첫 문장 한번 볼게. 자, success can lead you up your intended path. 자, 우리 성공에 관한 얘기인데 성공이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너를. 자, 근데 우리가 리드가 to를 쓰면 어디로 이끌어가는 좋은 얘기인데 여기는 부사 오프를 썼거든? 자, 여기서만 우리가 부사를 아니라 전치사를 써야겠네. 자, 우리 오프라는 의미는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자, 우리 intended, 그럼 이제 의도된, 의도한 길이지. 네가 의도하고 있는 길을 이렇게 네가 일로 가려고 그러면 성공이라는 건 이렇게 의도된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프라는 거 벗어나는 거야. 네가 의도한 길을 벗어나서 이랬거든. 아, 벌써 느낌이 성공이라는 게 좋게 나오질 않는 것 같아. 자, and into comfortable ruts. 자, 이 오프랑 인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뤄주지. 자, 벗어나서 너를 어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냐? 아주 편안한 워트 안으로 데려가는데, 밑에 러시란 단어로 줬지? 틀에 박힌 생활이거든. 자, 우리 이런 틀에 박힌 생활, 그냥 맨날 일어나는 일, 이런 우리 이 단어를 루틴이라 그러지, 그치? 자, 루틴하고 좀 바꿔 쓸수 있는 단어야. 자, 우리가 편안한 이런 어떤 틀에 박힌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간대. 이제 성공이 좋은 게 아닌 거야. 우리 앞에서 그 목표지향적 얘기와 좀 비슷해, 그치? 뭔가 이제 우리가 이루고 나면 뭔가 의도한 길로 가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그냥 안주하려는, 자,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대. 자, if you're good at something, 네가 뭔가를 잘한다면. 뭐 우리 if전으로 앞문장 예시가 되겠지. 자, and are well rewarded. 자, 얘랑 이렇게 병렬이야. 아이고, 얘 그리고 네가 굉장히 잘 보상을 받았다면, for doing it,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자, 우리 시가 리키는 건 네가 잘하는 그것을 한 것에 보상을 잘 받았다. 그럼 우리 if전 딱 의미하고 있는 게 네가 성공한 거잖아. 뭔가를 잘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you may want to keep doing it. 우리 keep 동명사지. 너는 계속 그것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 자, even if you stopped enjoying it, 비록 네가 stop ing, 그것을 즐기기를 멈췄다 할지라도, 즐기기를 멈췄지만 이제 계속, 그치, 성공하고 싶잖아, 그치? 뭔가 하고 싶을지도 모른대요. 자, 그런데 the danger, 자, 이 위험이라는 건 is that, 자, 우리 대절이 나왔는데, 자, 어느 날 네가 look around, 자, 주변을 돌라보고, 자, 동사 1, 그리고 realize, 이제, 자, 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자, 우리 realize하고 유사에는 접속사 대시 빠져 있고, 자, 뭐를 깨닫게나, you are so deep in this comfortable rut. 자, 우리 so 나오면 so 형용사 부사 뒤에 짝꿍 두고 that 나온다 기억하라 그랬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만약에 여기서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위치냐 대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거는 너희가 좀 캐치를 해야 돼. 뭐 위치는 대스 위치에 대용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오기가, 뭐 접속사 문제나 관계대명사 문제 아니면 나오기 힘들겠지. 근데 앞에 또 우리가 이렇게 선행사 러트가 있다고 해서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당연히 that도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관계대명사 절이 아니라 so 접속사 대시야. 이제 여기서 기억하고, 네가 너무 깊이 이 편안한 일상에 박혀서 you can no longer see. 자, 너는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 The sun. 자, 태양을 볼 수가 없고, 아니면, 자, 우리 뒤에 난 breathe. C랑 명렬이고, 이를 붙여줘야 이렇게 동사가 되지. 그리고 fresh air. 자, 신선한 공기를 네가 이렇게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걸 어느 날 깨닫게 된대. 자, 그럼 여기 문법도 중요하고, 자, 우선은 여기 부분이 선생님이 이제 함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야. No longer see the sun or breathe fresh air. 더 이상 태양을 못 보고 신선한 우리 그 공기를 마실 수 없다. 그 얘기가 뭐야? 뭐 진짜 우리가 태양을 못 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가 내포하고 있는 얘기는, 너는 이거지, have lost touch with. 자, 네가 이제 접촉을 끊긴 거야. New opportunities, 이제 새로운 기회와 단절이 된 거지. 이거와 이제 비전도 없어진 거야, 그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신선한 공기라는 거는 뭐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그치? 뭐 우리가, 아, 태양이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신선한 공기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회라든지, 이거와의 너가 이제 어떤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함축적 의미로 물어보기 좋은 말이야.
자, 즉 다시 말하면 the size of the what. 자, 우리 이 일상의 편안한 일상의 사이즈. 자, 양쪽이지. 이 양쪽이 자, 우리 have become 나왔고 시제는 어쨌든 현재 완료 나와 있는데 이 have는 우리가 로트에다 맞추면 안 되고 여기다 맞춰 줘야 돼. 그렇지? 이 일상의 이 양쪽 면이 have become so sleepily 다. 자, 마찬가지로 so 형용사 부사 돼. 이렇게 나왔지. 너무 미끄러워서 It'll take a superhuman effort to climb out. 자, 우리는 여기 뒤에 지금 여기 문법도 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이거 선생님이 이제 투분형사 관용 표현 너희한테 이거 It takes 시간, 노력, 에너지 이 목적어 써주고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 구절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주의해야 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climb out 위로 이제 기어 올라가기에는 superhuman effort. superhuman이 뭐야?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공에 안주된 길로만 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의도된 길로 갔을 텐데. 내 성공이란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지금 이제 러트에 편안한 러트에 있다가 어느 날 둘러보니까 아 나는 이제 너무 깊이 내려와서 더 이상 태양도 볼 수가 없고 신선한 이제 우리 내가 뭐 공기도 마실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기어 올라가서 그걸 빠져나가려면 나는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And effectively. 자 우리 effectively 그러면 사실상 뭐 indeed 정도 바꿔줄 수 있겠지. You are stuck.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갇혀 있는 거야. 그치? 너 stuck 되어 있다라는 거, be stuck. 어디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 거지. 자, and it's a situation that many working people worry about now.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상황이라 그랬어. 자, 우리 대시를 한번 볼게. 자, 이 대시 뭘로 쓰였냐라는 거지. 자, 우선 이렇게 괄호 묶으면 뒤를 한번 볼게, 선생님이. 자, 많은 working people,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 근데 여기 지금, 아우 미안해. 여기까지가 사실은 삽입구야. 삽입구. 자, 우리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관계사 뒤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삽입 들어갈 수 있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기에 they are in now.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뒷문장에 이 너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지금 indeed situation이 빠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that 썼지. 그럼 만약에 in이 사라지면 여기는 관계부사 where이 들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기 지금 situation이 there are in the situ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that 썼는데 이 that이 뭐 in하고 합쳐지면 우리가 in을 앞으로 끌어올 수가 없잖아 전치사 in은 그러니까 뭐 in이치라든지 in 없애고 where로 바꿔줄 수 있는 관계부사절인 거지 그치?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금 삽입부 삽입절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기에 그게 바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시 가르키는 게 이제 앞에 너가 꼼짝 못하게 돼 있다. 이거 그치 그치. The poor employment market. 자 우리 열악한 이 구직 시장이잖아. 이 구직 시장이 자 has left 또 현재 완료 시제 나왔어. 자 그들을 근데 그들이 누구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leave가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데 자 지금 형용사 형태가 어디 보이냐? feeling이라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나와줬는데 여기다가 felt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채로 남겨두는 거란 말이야. 현재 분사 썼어. 자, locked 되어 있다고. 우리는 갇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우리 feel 뒤에 감각 동사인데 형용사인데 그들이 갇혀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문법은 이따 다시 봐줄게. 자, 갇혀 있다고 느끼게 남겨둔다라는 거야. 그럼 갇혀 있다. 그럼 이거 이제 꼼짝 못하게 돼 있다. 이게 뭐 의미가 통하잖아. In one may be scared. 자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 자 여기 what절이야. 왜냐하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없어요. 그러면 아마도 secure한 그곳에서 secure이 뭐야? 안정된 그곳에서 안정됐을 것 같은 그곳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있다라는 거지. 이제 or even well paying. 심지어는 보수가 좋은 곳에서조차도 그치? 보수가 좋은 데서조차도 뭔가 갇혀 있다 느낌을 이렇게 받게 만든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ultimately unsatisfied job 궁극적으로는 자 이게 어떤 일이야? 아 뭔가 보수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 자 이런 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갇혀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냥 일상이라는 우리 러트에 빠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어떤 기회라든지 비전을 가질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문제부터 제목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1번, don't compete with yourself. 자, 네 자신과 경쟁하지 말아라.
자, 이그 얘기는 아니지. 자, 두 번째는 travel successful career. 성공적인 어떤 우리 그 직업, 뭐 경력에 의해 함정 맞게 돼 있지. 그치? 성공적인 우리가 직업을 잃었지만 그 함정이라는 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라든지 기회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고. 3번 create more jobs for young people. 더 많은 젊은이를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라? 아니고. 자, what difficult jobs have in common? 자, 힘든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a roadmap for an influential employer. 영향력 있는 어떤 우리 그 고용주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뭐 길 안내지도 이런 얘기가 아니었지. 자, 그래서 우리 2번이 정답이고, 위에 나왔는 우리가 그 comfortable lot.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comfortable John. 안락지대라고 표현할지, 그치? 우리가 여기 이제 빠져있다라는 거고. 자, 뭐 그냥 하나 제목을 쓰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Don't be content with, 만족하지 말라는 Be content with, be satisfied with 하고 똑같이 만족하지 마세요. Status, 이런 단어는 좀 알아챙겨요. Status quo. 자, 이게 현 상황이거든.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하나 더 붙이면 in your career, 너의 어떤 직업에서, 경력에서 이 정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문법을, 아유 잠깐 미안해, 다시 쓰고. 자, 이제 썼으면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위로 올라가서 자, 우선 잠깐만, 우리 keep ing, stop ing 이런 거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되고, 자, 우리 so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대절 나와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have become, 아까 얘기했지만 size가 이제 주어고 과거 완료 쓰면 안 돼. 이거 전부 다 여기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완료고, 마찬가지로 so 형용사 부사 대절 나와줘야 되고, it take to 부정사 구절.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 우리 대시 썼는데 위치를 써도 돼. 근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 위치를 써도 되는데 만약에 뒤에 in이 사라졌다 그러면 얘는 in이치나 where로 바꿔줘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있지, 여기 지금 삽입절. 자, 그리고 여기도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나왔지. 자, 그리고 이제 리브에 이제 목적 격보로 ing 분사 형용사 나와 있고, 자, 여기는 왓절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 분사 unsatisfied 쓰면 안 돼. 이거 잡을 꿈이기 때문에 불만족 느끼는 게 아니라 불만족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find ing 써주는 거. 요 정도 좀 챙기고 가자. 오케이, 자, 이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으로 갈게. 자, 이것도 이제 제목으로 알맞은 것때, 이것도 어법이 맛집이네요. 어법하고 이제 빈칸. 요번에 좀 다양하게 뭐 내용 일치를 낼 만한 문제가 없어. 지금 이제 지문이 있고 짧아서. 우선 뭐 선생님 뒤로 가다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좀 내가 좀 이제 분석을 해볼게. 자, many people make mistakes.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그랬거든. 자, 근데 뭐에 대한 실수냐? Only operating along the safe zones. 근데 이 내용이 아까 2번하고 좀 비슷해. 자, 우리 당연히 전치사 동명사 알지. 자, 우리 operating이라는 게 뭐 우리가 움직이다 운영하다니까 그냥 단지 뭐 움직이는 실수를 한다라는 거야. 자, along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제 뭐를 쭉 따라서라는 전치사야. 쭉 따라서. 자, 안전지대잖아. 안전지대를 따라서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야. 아까 2번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네. And in the process.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안전지대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they missed opportunity. 자, 그들이 기회를 잃는다라는 거지. 그치? 자, 기회를 잃어요. 무슨 기회야? 투부정사가 형용사법이지. To achieve greater things.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they do so. 자, 우리 do so. 자, 우리 do는 동사. so는, 자, 부사인데, 이 앞에, 요게 이제 두가 이제 대동사로 쓰였어.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지금 아까 나왔던, 자, 요기, 이 do는 operate를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so는 뒤에는 뭐 along the safe zone 이거 다 받아주는 거야. 뭐 여기서 전지까지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따라 가려는 거는 왜냐하면 자 우리 because 오브 전치사지 자 due to나 owing to on account of 근데 니네 항상 이제 염두해야 될게 학교에서 만약에 잠깐만 쓰고 학교에서 만약에 변형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암기로만 하면 안 돼. 뭐 뒤에다가 they have fear 이렇게 써주면 우리 because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들은 두렵기 때문이지. 얘들 우리 더꼭 붙여주자. 왜냐면 우리 unknown 분사 형태의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전치사 뒤에 못 붙여. 그러니까 덜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 the unknown 그 미지의 것 이렇게 우리의 추상명사가 되잖아. 그치? 이 사람들은 미지의 것이 두려우니까. 왜냐면 우리 모르는 길이 두려우니까 안전지대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and a fear of treading the unknown passage of life. 자, 우리 tread 그럼 이제 디디는 거지 발을. 자, 그리고 그 인생에 우리가 미지의 길을 발을 들이는 거, 이게 밟는 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안전지대로만 움직이려고 해요라고 그러는 거야. 자, those that. 자, 여기서 이 도즈는 그냥 일반적 사람을 나타내니까 요거는 who로 바꿔줘도 돼. 뭐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Brave enough to take those roles 이렇게 보이지. 자, 여기 보면. 우리 항상 선생님이 enough to 부정사 둘이 사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brave 앞으로 빼줘야 돼. 충분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 자, 뭐할 만큼? Take those roads. 자, 그 길을 갈 만큼. 자, 그 길이 어디야? 아까 앞에 놨던 이 미지의 길이잖아. 인생의 미지의 길을 갈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고. 자, 여기도 이제 어법이 조금 맛집이라고 그랬지. 아까 나중에 이제 생각하고 나서 다시 봐줄 건데. 여기 뒤에 less traveled가 앞에 있는 로즈를 꾸며. 근데 우리 travel이라는 단어가 이동하다가 다 있잖아. 그리고 자동사긴 한데, 봐봐. 이 도로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 되는 거지.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동된 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과거분사가 나와줬어. 그러면 less traveled road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잖아. 길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미지의 길이란 말이야. 그치?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동되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취할 만큼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are able to get great returns. 자, 우리 return이 보상이란 말이야, rewards란 말이야. 그러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보상이라는 게 뭐야? 아까처럼 위대한 일을 일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derive. 자, 누구랑 병렬이야? 객과 병렬인데 우리 derive라는 동사는 뭔가 이렇게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끌어내는 거야. 주어랑 똑같지? 이런 사람만이 자, 더큰 보상을 가질 수 있고 drive major satisfactions 자, 우리 중요한 만족감을 끌어낼 수 있는데 out of their courageous moves 우리 courageous 그러면 용감한 brave잖아 그치? 자, 우리 brave courageous 자, 우리 또는 bold 이 정도 그치? 자, 그런 사람만이 뭐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지금 이제 뭔가 우리가 큰 어떤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being overcautious. 자, 우리 overcautious. 지나치게 신중한, 지나치게 조심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조심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 좀 용기 있고, 그치? 우리 adventurous라는 얘기, 좀 모험심 있고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우리 요거 반대말이 overconfident야. 너무 과하게 자신 있는 거. 이것도 안 좋지 뭐, 그치? 자, 너무 신중하게 우리가 신중해진다라는 것은 will mean that 이런 의미일 거라는 거야. You will miss staining. 자, 네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우리 miss the ing. 자, 동명사하죠. 우리 attain, 달성하는 거지. 네가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의미할 거라는 거야. The great leverage of potential. 너의 이 잠재력의 가장 큰 어떤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거야라는 얘기야. 야, 이건 낱말도 좀잘 봐야 되겠다. 이따 낱말도 좀 잡아줄게. 자, you must learn to take those chances that many people around you will not take. 이렇게 보이고, 요게 이제 must를 썼기 때문에 선생님 요 문장도 이제 빈칸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 자, 이따가 다시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이 배워야 돼.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문인데, 뭐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시험에서 주장문을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아. 근데 우리 여기 좀잘 챙기자. 너는 그래서 배워야 돼. 자, 우리 take chance란 기회를 잡는 거지.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러한 기회가 어떤 기회야? 아, 뭔가 이제, 아까 우리 그, 뭐야, 그 미지의 길로 가지 않은, 그지? 그 길을 가는 기회를 잡아야 돼. 때부터 가로열까? Many people around you will not take. 어우, 이거 나오네. 자, 이제 뒷문장에 tak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취하지 않은 그 기회를 네가 잡아야 돼. 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your success. 자, 네 성공이라는 건 will flow, 흘러갈 것이니까. From those bold decisions.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 그러한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지. 이 bold가 아까 나왔대. 우리 courageous. 자, 우리 또는 brave 이런 단어지. 넷부터 가로열게요. 자, 여기 보니까 take의 목적어가 없어. 아마 이 decision이 선행사겠지. 자, you will take along the way. Along the way는 네가 그 가는 길에서, 그 네가 가는 도중에, 자, 네가 삶의 과정에서 네가 이제 선택할 그런 어떤 용감한 선택으로부터 성공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되게 이제 뭐 중요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우리 미지의 길로 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안전지대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용감해라. 그치? 그 길을 우리가 뭔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네가 그 남이 가지 않았던 그 미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1번에 한번 가볼게. 자, more courage belongs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 딱 들어맞네. 그치? 자, 2번 여행이라고 나왔어요. 여행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 The best way to make friends. 자, 우리가 여행이 친구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 그 얘기 아니고. 3번 how to turn mistakes into success. 자, 우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아니었죠? 자, satisfying life. 자, 우리 뭐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Shar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고. 자, 5번에 why is overcoming fear so hard?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두려움 극복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올 만하다. 그치? 우선은 어법부터 잡아줄게. 자, 어법. 자, 우리 여기 두 R 쓰면 안 되지? 대동사니까. 그치? 아까 난 operate 받아주는 대동사. 자, 그리고 여기는 전치사 나와 있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요. 문제 잘 봐. 학교에서 만약에 뒤에로 주어 동사로 풀면 because로 써줘야 되고. 자, 이건 이제 후로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are 이제 도제 이제 주어가 되는, 동사가 되는 거겠지? 여기다 해보자. 그러고 나니까 뭐 어법은 이거밖에 없네요. 자, 그럼 우선은, 그리고 이제 낱말 한번 볼게요. 아까 낱말을 보니까, 여기에 miss 단어가 보여.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회를 놓친다가 돼야지 기회를 잡는다. 뭐 테이크나 아니면 우리가 해보나 이런 동사 써주면 안 되겠다. 그치? 겟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아 아까 문법 맞아. 맞아. 브레이브. 자 브레이브 이납이지? 자 이납 브레이브 쓰지 마시고요. 문법 네. 자, 여기도 이제 단어 레스 써야 돼. 그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단어가 되겠지. 가지 않은 곳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이거 over 우리 cautious 써야 돼. 너무 신중한 것. 다시 말해서 그 아까 over confident 쓰면 안 되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miss 단어 그 다음에 여기 낫 들어가면 안 된, 여기 낫이 들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지. 가는 길 잡는 게 안 되고. 그치? 오케이. 단어는 요 정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는 이 문장, 요거 좀, 이거 빈칸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어쨌든 성공이라는 것은 너의 용감한 결정에서 나온다. 라는 이 문장. 이 문장. 뭐 어떻게 바꿔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을 잘 챙기고 자 선생님이 이거를 봤을 때는 여기 속담이 하나가 생각이 나거든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성공을 하려면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 자, 요게 nothing venture. 우리 venture가 모험이잖아. 그치? 모험 없이는 RE nothing have unexplored. 모험 없이는 어떤 것도 탐험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제 제목 하나 적으면
이걸 지워. 얘를 딱 붙잡으세요라는 얘기지. 이 얘기 뭐야? 어떻게 안전지대를 넘어서 발을 디디는 것이 성공으로 이끌어주는지. 자, 그걸 이제 얘기를 주는 거니까 요 정도 이제 챙겨주세요.